오늘은 미스터 로드뷰 채널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2년 가까이 주 3회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8월부터 주 5일 파트타임 업무를 겸업하게 되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온라인 비대면 업무를 볼 수 있는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제가 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유튜브 업로드 변동 사항이 생겨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튜브 업로드 계획인데요. 주 3회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지만 때에 따라 목요일 업로드를 쇼츠 영상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 촬영 계획인데요. 주로 주중에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8월부터는 주말에 촬영하는 걸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업무 환경을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건데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요일 영상이 쇼트 영상들로 대체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두 가지 사항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끝! 저는 유튜브를 2년 반가량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후기를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얻게 된 수익은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이를 통해 얻은 간접적인 수익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익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경험이 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추천을 받아서 갈 수가 있었고 또 2019년에 제가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게 만약에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미국을 갔다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왔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잘 풀렸을 경우에 기술 제휴를 통해서 이제 향후 제 채널뿐만 아니라 제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어서 지금 그거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후에 한 몇 달 있다가 제작자 일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일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총 6개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개의 채널 모두 수익이 창출되는 채널 뭐 일부분은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일부분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채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채널에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다들 좀 멀리 바라보고 진행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 많은 수익이 창출되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걱정거리도 있고 또 계속해서 쉴 새 없이 굴러가는 이런 제작 상황 그런 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세 번째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가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는 기업용 SNS 채널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용 SNS가 아예 없는 그런 좀 노베이스 상황인데 제가 그 노베이스 상황에 들어가서 기업용 SNS를 개설을 하고 채널을 마케팅을 하면서 관리를 해가는 역할입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런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감각을 좀 키울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만든 후에 유튜브에 업로드하기까지의 과정 뭐 예를 들면 제목을 쓰고 또 내용을 작성을 하고 썸네일을 만들고 또 최종 화면이라든지 카드라든지 뭐 그런 걸 하고 또 어떻게 또 홍보를 하냐에 따라 또 조회수가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동영상을 올렸다고 조회수가 올라가기 기다리는 것보다 이리저리 좀 많이 공유를 해서 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유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용 SNS를 다루는 것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저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용 SNS도 결국에는 목적이 SNS를 통한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이윤 창출을 할 수 있게끔 SNS를 관리하는 게 저의 역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것처럼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게끔 질문 같은 게 들어오면 열심히 질의응답해주고 근데 이 세 가지 직업을 병행을 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 스스로 내부적인 타협을 하게 된다면 병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 내부적인 타협이라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업로드 주기 촬영하는 요일에 대한 그런 타협이었는데 업로드 주기가 지금 주 3회였는데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 혹시 일이 생겼을 경우 쇼츠 영상들로 대체한다 해서 업로드 주기를 3일에서 2.5일로 변경을 하는 거고 또 촬영하는 요일도 기존에는 주중에 주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주말에 몰아서 촬영하는 방안으로 하면 충분히 내부적인 타협을 통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파트타임 일에만 할 수 있게끔 집중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고 또 제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엔잡러가 됐는데 20, 30대 분들 중에서도 엔잡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잡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
후에 엔잡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따로 컨텐츠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엔잡 후기, 또 엔잡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잡에 대한 얘기도 제가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 목표는 세 가지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 모든 세 가지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 세 번째 직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저도 아직은 시작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면서 이제 몸으로 느끼면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고 제가 적응을 하게 되면 계속 하는 거고, 그 적응이 좀 쉽지 않다 그러면 뭐 조용히 그만두는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한 거니까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많이 아파서 뭐 그만두는 그게 아니라면 그만두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한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히 양질의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할 업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노베이스인 그런 현재 상황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